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아멘. 우리는 신문을 가끔 받아보면은 이러한 기사를 가끔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친척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돈 얼마를 챙겨가지고 도망갔다 하는 그런 기사를 가끔 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높은 사람 누구를 잘 아는데 잘 보아달라고 부탁할 테니까 소개비조 또는 교제비조로 얼마를 주면은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책임지고 해주겠다 이래서 돈을 주면은 그걸 가지고 도망갔다. 그래서 경찰에 붙들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가끔 듣습니다. 높은 사람 그리고 소위 유명한 사람을 좀 안다 하면은 그것 가지고 어깨를 들썩들썩이는 사람들이 간혹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름에 얽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물론 이름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이 인격은 아닙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은 아닙니다. 단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쉽게 구별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우리가 만든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름은 인격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인격을 충분히 대신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개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떠오를 겁니다.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 아니면 아, 그 사람은 다시 만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이름이 인격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은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명예에 따르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가끔 보면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도 좋고요. 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름값을 못하는 이름이 의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죠.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성경에서 그 이름을 찾으려고 하는 부모도 있고요. 어떤 부모들은 또 좋은 이름을 주기 위해서 참 기도하며 며칠을 골똘히 생각하는 이 책 저 책을 또 뒤져보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이름이 뜻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것은 이름과 생활이 하나가 되도록 사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린 가끔 느낍니다. 내 이름에 합당한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육적인 이름이 있고 영적인 이름이 있습니다. 육신의 이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영적인 이름은 그리스도인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이름을 지어주신 부모님에게 불명예가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에게 불명예가 돌아간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몇 주 전부터 모세의 부름받는 현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면서 그 하나님이 명령을 피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말은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내가 어떻게 감히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는 그런 변명의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반대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능력도 부족한 거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고백을 듣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약한 것이 자랑할 것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강한 것을 자랑해야지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는 말이죠.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평생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핑계하는 내가 누구간대라고 핑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 즉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이었죠. 그런데도 모세는 오히려 바로와 애굽을 더 크게 보고 자기의 사명을 피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자기 사명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한 두 번째 변명이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변명은 어떤 변명이며 그 변명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모세의 변명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진짜 이름은 아닙니다. 고유 이름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에 대해서는 God, 하나님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저 막연하게 목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는 그 엘리야의 말이 하나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 보면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그들이 결단을 촉구하는 말이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한 구절 소개합니다. If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Baal is God, follow him. 하나님이 신이면은 하나님이 신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여기는 이제 같은 의미로 지금 엘리야가 사용을 하고 있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의미로 사용은 되긴 했습니다만은 초창기 옛날 그
구약시대, 초기 구약시대에는 이 하나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용할 수 있었고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갑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곳에 걸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방 사람들은 그들이 신의 이름을 정해놓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섬기고 있었죠. 그저 막연하게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는 그런 의미 이름이 아니라 자기 고유 이름을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다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이 섬기는 신의 이름은 몰렉, 모압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그모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바알과 아세라 부부입니다. 아세라는 여자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다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간 매여 살던 애굽의 신들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암몬, 부다, 콘스, 크눔, 몬트, 오리시스 이런 많은 신들의 사람들은 다 이름을 각자 다 지어놓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 시대보다 훨씬 뒤의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헬라 시대의 최고의 신의 이름은 제우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의 최고의 신의 이름은 주피터, 이런 식으로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그 이름을 경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죠. 신들이 많다 하는 것은 참신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참신이 많다,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고 이것도 신이라는 것은 참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리지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다 똑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계신 이 의자도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입니다. 왜? 우리 눈은 제한된 눈입니다. 부족한 눈입니다. 완전한 걸 보지 못하는 눈이에요. 우리 생각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게 다 똑같아 보이지만 정확하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 놓여있는 의자도 하나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한 공장에서 나온 차가 똑같아 보입니까?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거기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차이는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오리지널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꼭 전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는 것이 부족하고 생각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 보일 수 있다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도 결국 애굽에서 430여 년 살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 우상 문화에 익숙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어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구해내게 하도록 하겠다 하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과 같은 그 진짜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다면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알리실 때 흔히 사용하시던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으로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를 구별하시기는 하셨지만 한 번도 그때까지는 그 이름을, 진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대등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참 이름, 진짜 이름을 알려줄 때가 되었다고 해서 오늘 14장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때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14절 봅니다. 14절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죠.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 그러면서 계속 15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 이름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대대로 기억할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 즉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이 이루어졌음을 역사 속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시는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적절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 아는 것이 바로 우리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또 있죠. 세상의 역사는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삶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후 43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죠.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여기서 또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신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는 바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이방신들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생각,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서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그래서 인간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인간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그 신에다가 다 이름을 붙여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인간들이 어떤 종교를 만들어 놔요. 그래 놓고 인간들이 그 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신에다가 이름을 붙여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른 상식이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뭘로 무한한 능력은 아니지만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엄청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인간은 한없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자기들이 이름을 붙여 놓고서는 그거를 자기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이방신들하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가끔 어떻게 말합니까? 아, 종교는 다 똑같죠. 신은 다 똑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똑같습니까? 어떻게 똑같습니까? 무엇이 똑같습니까?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습니까? 누가 그런 어리석은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한 신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인간이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러한 신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얼마나 무섭게 다루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이름을 갖다 붙여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이름을 붙여준 그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진짜 이름을 스스로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붙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종교가 다 똑같다고 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대한 선교사였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신이 우상들처럼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갖다 놓으면은 움직이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옮기기 전까지는 스스로 옮기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하고는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29절에서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이나 고안으로 새겨 만들어 놓은 것은 신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어떤 좋은 거 만들어 놓고 그거 신이라고 섬기는 것, 그 참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 어디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은 한편으로는 참 그 큰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한없이 어리석습니다. 이 설교는 B면에서 계속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들은 한편으로는 참 그 큰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한없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능력,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거를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카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구속이나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란 뜻이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아야만, 그리고 붙여 놓아야만, 그리고 옮겨 주어야만 왔다 갔다 옮겨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제한이나 간섭을 받지 않는. 우리 모두는 만들어진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와 계획과 질서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가, 만들어진 우리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이해 못합니다. 또 이해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전능하심, 거룩하심, 스스로 계심 이런 말들을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죠. 천국 가면 물론 다 이해가 되지만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이지 그걸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중국에 유명한 노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도를 도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무슨 뜻이 아십니까? 도를. 여기서 도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길도자 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진리. 도를 도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 이것이 진리다 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지식 경험으로는 참 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 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믿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조브라운 생각으로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우리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이며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 옛날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인지 모른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 뭐 아리송송한 말 같은데 그 말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아주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조금 아까 한 그런 말이죠. 뭐 도를 도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아닌지는 안다. 그 말이에요. 아리송합니까?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인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이 아닌지는 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식 갖고 다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지식과의 차이. 믿음이 지식보다 위대하다는 게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믿음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확증해라. 믿음을 굳게 살아.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 여러분, 믿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 우린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고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는 한 우리는 항상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이 훌륭한 선배였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던 골리앗을 물리쳐 쓰러뜨렸다고 하는 사실. 우리에게는 스스로 계신 영원한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이제 담대하게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능력있게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자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바울이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확신에 찬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 고백이 다윗만의 그리고 바울만의 고백이어야 합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우리 고백도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앉은뱅이를 고칠 때 한 말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우리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섬겼던 하나님, 다윗이 섬겼던 하나님,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 물건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써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가 그 이름을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 능력의 이름, 영원한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쓰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우리는 얼마나 제한을 많이 받습니까? 이런 저런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제한을 많이 받지만 하나님은 그런 제한을 전혀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세상의 신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마땅히 의지하고 섬겨야 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즉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약속을 지키시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적을 통해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누구의 간섭이나 제안을 받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죄에 물들어 사는 우리 인간과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신 하나님, 그리고 안개와 같은 짧은 생을 사는 우리와는 분명히 다르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능력과 소망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자는 말입니다. 능력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영원하신 이름, 그리고 소망과 위로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이긴다는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삶을 산다고 하는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환경과 악의 세력을 향해 스스로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